1. 신규 검사에 합격된 냉동용 특정 설비의 각인 사항과 그 기호의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은 4. 내압 시험 압력 TP 2.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기계 유나 변압 기유를 바른다. 3. 다음 중 보일러의 부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4. 증기 발생량이 적을 때 4. 연삭 작업 시의 주의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소형 숫돌은 측압의 강함으로 측면을 사용하여 연삭한다. 5.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 사업장 생산활동을 위한 노무 배치 및 관리 6. 줄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3. 줄 작업 시 공작물의 높이는 작업자의 어깨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7. 전기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3. 용접이 끝나고 슬래그 제거 작업 시 보안경과 장갑은 벗고 작업할 것 8. 재해 조사 시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사자는 주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 9. 물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3. 기화장 열이 크다. 10. 고온액체, 산 알칼리 화학 제품 등의 취급 작업을 할때 필요 없는 개인 보호구는 4. 귀마개. 11. 산소 용접 토치 취급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토치는 기름으로 닦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12. 진공 시험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장치 내 냉매의 온도 변화 측정. 13. 보일러 사고 원인 중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3. 구조불량 14 전동 공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하는 조치는 4 접지 15 방진 마스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당한 것은 1 안면의 밀착성이 좋아야한다 16 글랜드 패킹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바운드 패킹 17 공비 혼합 냉매가 아닌 것은 4 프레온 152a 18 압축기 보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2 유압보호 스위치 19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축기 흡입 가스의 상태를 건포와 증기로 할때 증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 성적 개수 상승 20. 다음 그림은 냉동용 그림 기호에서 무엇을 표시하는가? 1. 리듀서 21. 압력계의 지침이 9.80cmHgV였다면 절대 압력은 약몇 KgFcm2a인가? 1. 0.9 22. 이단 압축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로서 맞지 않는 것은? 2. 압축비를 감소시켜서 냉동능력을 감소하기 위해 23. 10만킬로칼로리의 열로 0도씨의 얼음 양몇 케이지를 용의시킬 수 있는가 4. 1 2 5 0 k g 24. 교류전압계의 일반적인 지시값은 1. 실효값 25. 만액식 냉각기에 있어서 냉매측의 열전달률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관면이 매끄러울 것 26. 모리엘선도에서 등온선과 등압선이 서로 평행한 구역은 2. 습증기 구역 27. 압축기의 과열원인이 아닌 것은 4. 냉각수 관행 28. 다음 그림은 8핀 타이머의 내부 회로도이다. 5, 8 접점을 옳게 표시한 것은 1. 29. 냉동 사이클의 변화에서 증발 온도가 일정할 때 응축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영향으로 맞는 것은 4. 플래시 가스 발생량 증가. 30. 관의 결합 방식 표시 방법에서 결합 방식의 종류와 그림 기호가 틀린 것은 4. 소켓식. 31. 강관의 전기 용접 접합 시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2. 용접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적다. 32. 물 리비알계 흡수식 냉동기의 순환과정이 오른 것은? 2.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33. 냉매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암모니아 냉매는 증발장열이 크고 냉동효과가 좋으나 구리와 그합금을 부식시킨다. 34. 다음 에모리엘 선도를 참고로 했을 때 3냉동톤의 냉동기 냉매 순환량은약 얼마인가? 1. 37.0kgh 35.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저항은 얼마인가? 4. 36.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스 압력과 체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체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37. 저압수액기와 액펌프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저압수액기 위치를 액펌프보다 약 1.2m 정도 높게 한다. 38. 다음 그림과 같은 강관 이음부에 적합하게 사용될 이음세로 맞는 것은? 2. 위경 소켓 39. 크레온 냉동장치에서 오일이 압력과 온도에 상당하는 양의 냉매를 용해하고 있다가 압축기 기동시 오일과 냉매가 급격히 분리되어 크랭크 케이스 내에 유년이 약동하고 심하게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은? 4. 오일 포밍 40. 자동제어장치의 구성에서 동작신호를 만드는 부분으로 맞는 것은? 1. 조절부 41. 드라이아이스는 어떤 열을 이용하여 냉동효과를 얻는가? 1. 승화자멸 42. 브라인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2. 점성이 클것 43.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2. 응축기의 냉각 수출구 온도는 응축 온도보다 낮다. 44.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24,000kcal h, 압축이 5kcal kg, 응축열량이 35kcal kg일 경우, 냉내 순환량은 얼마인가? 2. 탄력 0kgh. 45. 동관의 분기음 시 주관에는 직원보다 얼마 정도의 큰 구멍을 뚫고 이음하는가? 4.1에서 2mm. 46. 밀폐식 수혈원 히트펌프 유닛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외기냉방이 가능하다. 47. 송풍기의 축동력 산출 시 필요한 값이 아닌 것은? 2. 덕트의 길이 48. 환기 횟수를 시간당 0.6회로 할 경우에 체적이 2000m3인 실의 환기량은 얼마인가? 3. 1200m3h 49. 설치가 쉽고 설치 면적도 적으며 소규모 난방에 많이 사용되는 보일러는? 1. 이평 보일러 50. 수조 내의 물이 진동자의 진동에 의해 수면에서 작은 물방울이 발생되어 가습되는 가습기의 종류는? 1. 초음파식 51. 덕트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덕트 내 공기의 엔탈피. 52. 5도 C인 350 kg/h의 공기를 65도 C가 될 때까지 가열하는 경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H인가? 단, 공기의 비열은 0.24 킬로칼로리 kg도 C이다. 2. 54053. 0 공조 방식을 개별식과 중앙식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앙식에 해당되는 것은 3. 펜코일 유닛 방식. 54. 공기를 냉각하였을 때 증가되는 것은 2. 상대 습도. 55. 온풍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하여 쾌적성이 좋다. 56. 보건용 공기 조화가 적용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3. 전산실 57. 회전식 전열 교환기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배기공기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58. 다음 용어 중 한기를 계획할 때 실내 허용 오염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4. 서한도. 59. 펌프에서 흡입 병정이 크거나 회전수가 고속일 경우 흡입관의 마찰 저항 증가에 따른 압력 강화로 수중에 다수의 기포가 발생되고 소음 및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2 캐비테이션 현상. 60 증기난방의 환수관 배관 방식에서 환수 주관을 보일러의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관하는 것은 4 건식 환수식.